구두한켤레는 옷장 아이템에서 빠질 수 없는 에센셜 아이템인 것 같아요. 제 영상을 예전부터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구두관리법, 세척법, 착용샷 등 저는 구두를 굉장히 아끼고 애용하고 있는데요. 구두는 비즈니스든 캐주얼이든 아니면 중요한 자리든 꼭 필요한 제품 중에 하나잖아요. 이렇게 에센셜 아이템 중에 가장 하나로 꼽으라 보면 구두를 꼽을 수 있는데, 이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발이 편해야 되고 또 오래 신을 수 있어야 되고 체크박스들이 굉장히 많아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. 마치 궁극의 흰 티셔츠나 청바지를 꿈꾸는 것처럼 분명 원하는 건 단순한 검정색 구두 한 켤레 뿐인데 잘 맞는 걸 고르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대로 된 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오래 두루두루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든든한 게 사실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저도 20살 때부터 정말 많은 브랜드들을 보고 또 구매를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저만의 이런 기준점이 생겼는데, 저는 구두를 고를 때 딱 세 가지 정도를 이렇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. 첫 번째는 오랫동안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착화감, 두 번째는 제가 가지고 있는 아웃핏과 잘 어울리는 쉐입, 마지막은 오래 신을 수 있는 제품 퀄리티. 이 세 가지를 중요시하게 여겼는데, 사실 구두 하면은 또 오래 가져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애착이라는 게 생기잖아요. 닥터마틴 하면 굉장히 불편한 착화감이 떠오르잖아요. 저는 착화감을 되게 중요시했는데, 이 닥터마틴을 어떻게 해서든 길들여서 신는 거 보면은 이 구두 자체가 갖고 있는 그런 내러티브함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구두는 다른 것과 달리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. 이번에 MLRB와 함께 콘텐츠를 진행하면서 구두를 직접 셀렉하고 경험해보는 것 뿐만 아니라 공장에 방문해서 구두 만드는 과정을 직접 볼 수 있어서 다녀오게 되는데요.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과정을 함께 하면서 구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. 사실 이 공장에서는 어떤 순서로 이렇게 작업을 하고 계세요? 우리가 이제 제일 처음에 계량제라는 거를 받아서 제일 처음에 이제 볼을 갖고 패턴을 뜨고, 패턴 떠서 이제 재단실로 넘어가서 미싱사 제갑을 하셔갖고, 그 다음에 이제 저볼하는 데를 이제 들어가갖고 볼 모양을 싸서, 그 다음 날이면 이제 신발이 나와서 출고가에서 검품을 해갖고 나가는 거죠. 구두를 만들 때 어려운 점 혹은 단계가 따로 있으신가요? 신발을 이제 소비자한테 이제 편하게끔 공급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. 옷으로 말하자면 예쁘게 입는 옷. 그러니까 구두도 예쁘게 그거를 손을 만들어서 소비자가 원하게끔, 그게 제일 힘들죠. 그러면은 나에게 잘 맞는 구두를 주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 저는 왼쪽 뭐 발이 이렇게 나와갖고 불편하다든가, 아니면 저는 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말씀하시면은 거기에 맞게끔 뭐 옆에 볼을 떼어서 우리가 만들어 드린다든가, 아니면 40가로를 덮어갖고 최대한으로 손님이 신는데 불편하지 않게끔 해드립니다. 그러면 마지막으로 구두를 만드시면서 이렇게 보람을 느낄 때가 어떤 때입니까? 내가 이제 패턴을 내서 소비자가 봤을 때 아 뭐 디자인이 잘 나왔다든가, 아 이번 신발은 아주 볼이 편하고 아주 가죽도 질도 좋고 모양도 좋다 그러면 아주 그때는 뿌듯합니다. 만들고 나서도. 좀 있습니다. 만들면서 좀 어려우신가요? 어려운가요? 네. 하는 일이 맨날 첫날 그건데. 얼마나 하셨죠? 여기 제품 사람도 거의 40년 이상이죠. 미국에 있구나. 눈감고도 하시겠네요. 에이, 눈감고는 못하지. 눈감고. 근데 이 시멘트 제법이 그런 구데이어 벨트나 이런 거에 비해서 떨어지거나 그런 거는 아니죠? 조금 뭐 내구성이 떨어질 수는 있어요. 네. 하지만 요거는 한참 신으시고 난 후에 밑창이 많이 닳았어요. 네. 그때 그냥 밑창만 똑 띄어내고 새창을 붙이기만 하면은 요거는 수선이 금방 가능한 거기 때문에. 네. 오히려 구데이어 벨트나 그런 제법에 비해서는 수선에는 엄청 용이한 거죠. 또 다른 장점입니다. 그렇죠, 그렇죠. 그래서 지금 이런 시멘트 제법을 굉장히 많이 애용하시는 거고, 선생님들. 이렇게 1, 2주간의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더비를 제가 직접 보고, 또 저는 받아서 제가 한 달간 직접 착용도 했었거든요. 평소에 굉장히 많이 활용하려고 하고 또
다양한 곳에서 이렇게 신었었는데 이렇게 신으면서 저의 경험도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해요. 저는 일단은 발등 부분에 이런 주름이 이렇게 간 걸 볼 수 있어요. 당연히 이제 발이 접히기 때문에 생기는 건데 아무래도 이탈리아 부드러운 소가죽이다 보니까 이 잔주름이 굉장히 얇게 가 있어요. 그래서 저는 뭐 취향별로 다 다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깊은 줄 뭐 일단은 잔주름을 좋아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. 슈즈는 워낙 크게 나온 편이라서 사실 좀 정사이즈를 가는데요. 발골이 있으시면 정사이즈가 좀 좋겠더라고요. 되게 편하게 신었던 것 같고 아무래도 험한 지역을 좀 많이 다니다 보니까 바깥굽이랑 뒷굽이 좀 많이 나갔는데 크게 무리는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와서 이 구두를 보니까 아, 한 달 동안의 그 저의 이야기가 이렇게 남아있는 것 같아서 또 애착이 가는 것 같습니다. 더불어 이 에메랄드 더비 같은 경우에는 클래식한 디자인이잖아요. 그래서 포멀하게 착용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저는 일상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. 셔츠와 트라우저를 착용해서 모던하고 미니멀 스타일의 클래식을 연출하기도 했고 바디건과 데님과 같은 웨어러블하고 일상적인 스타일도 굉장히 좋았어요. 또 기능적인 요소를 지닌 유틸리티 스타일에 잘 안 어울릴 것 같지만 충분히 멋스럽게 활용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. 이렇게 저와 한 달간 함께 하면서 다양한 아웃핏과 다양한 환경 속에 이 구두가 에이징돼가는 과정을 보면서 지금도 충분히 멋지지만 더 에이징돼도 예쁘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. 이번 컨텐츠를 통해 MLIB와 구두 공장의 작업 방식을 보면서 나만을 위한 2주간의 제작 그리고 만족할 만한 퀄리티로 MLIB 더비를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. 물론 소재, 제작 방식, 가격대에 있어서 천차만별의 이 구두 시장이지만 접근성적 국내에서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았는데요. 또 구두는 옷장에 있어서 큰 역할과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구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신중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저는 제가 소개해드린 MLIB 제품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구두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. 생각해보시고 또 다양한 의견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뭐라면 돼? 소비자가 만족을 느낄 때 우리도 저기 기분이 좋지 뭐. 편하게 네. 편하다든가 아니면 후기 맨날 여기 붙여놓잖아요. 좋은 후기 있으면 아니 그거 쉬운 건 아니지. 그냥 진짜 딱 보면 쉬워 보이잖아. 그쵸. 선생님도 하시는 거 보면 근데 이제 제가 하면 이제 난리 나죠. 이제 하기 어려운 거 공대선 저는 이게 일자로 공대선 일자로 가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건지 몰라. 직접 해보니까